미국 텍사스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26명이 숨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범인이 예배당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총격전으로 맞서며 달아나는 범인을 추격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참극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간 일요일 낮 11시 20분쯤입니다. 인구 900명의 작은 마을 교회 안으로 괴한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검은색 군복 차림에 소총으로 무장한 총격범은 평화롭게 예배를 보던 주민들을 향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십 발의 총을 쐈습니다. 5살 어린이에서부터 72살 노인까지 26명이 숨졌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한 주민과 총격전을 벌이다 총을 떨어뜨린 뒤 달아났고 주민들이 범인을 뒤쫓았습니다. Vehicle was parked, door open, engine running, and him and the neighbor across the street were both coming out about the same time, exchanging fire. We just take pursuit. 달아나던 범인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추격하던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격범은 26살 데빈 켈리라는 백인 남성으로 3년 전 가정폭력을 저질러 공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인의 차 안에서 다른 무기들도 발견됐지만 테러 조직과 관련성은 아직 없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범행 동기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참사가 악마의 행동이라고 비난했지만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